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인데 화폐 6.5점이야? 그러면 16.5점. 어?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은 동점이에요? 야, 공동 1등이면은 둘이서 대결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럼 둘이서 대결하겠습니다. 동점이네요. 1등을 가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천호아 잠깐만, 왜? 두 분에게 5분의 시간을 줄 수 없을까요? 혹시 더 어필할 만한 코리가 있을지도. 오케이! 두 분에게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초대를 할게요. 예, 5분의 시간을 드리고 이따가 한번 5분 뒤에 초대를 하면 받아주세요. 예, 과연 얼마나 더 꾸미고 있을지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분 한번 초대. 이제 화포야, 야야, 존슨뱀 누구 있지? 야, 이런 거 잘할 애가 있냐, 전명아? 아, 뭐 천호이가 초대해 보겠다고 하는데 다음 초대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은 그 1차 코디 시청자 대결인데 그 이 일단 가요리를 초대했네요. 2차 코디 때는 2차 코디 나중에 2차 때는 우승자가 심사위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2차 때는 우승자가 심사위원이 될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자, 우리 가열이랑 우리 정력 좋은 방이. 자, 우리 화포야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자, 다음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새로 출발하세요. 날파리만 꼬여님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죠. 일단 아이디는 굉장히 임팩트합니다. 나름 백수의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백수의 느낌이 있고요. 에프킬라를 들고 일단은 뭐 저런 비니 모자. 나름 백수의 느낌이 있어요. 일단 저는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두 명 다 합격이래. 안경이 캐리를 했다. 일단은 뭐 괜찮아요. 날파리만 꼬여님. 자, 일단 정록이랑 가열아 점수 한번 합격하자. 자, 점수 보입니다. 3점. 그거 점수 공개합니다. 정록이는 5.5점이고요. 가열이는 4.4점. 합이 9.9점이네요. 일단은 뭐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자, 일단 나가주세요. 일단은 뭐 9.9점을 받으셨네요. 일단은 뭐 나름 나가주시고요. 자, 다음은 스님이 되고픈. 진짜 스님 컨셉의 캐릭터가 나오면은 정말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기대됩니다. 나와주세요. 가열아, 평가 제대로 해라. 뭔 초롱초롱한 눈동자야. 자, 나가라. 자, 나가라, 나가라. 자, 다음은 우리 팡이랜드 길드원 우리 마팡님이신데, 일단은 여성분이시거든요. 이뻐요. 마팡님 일단 이쁘십니다. 합격, 합격. 아우, 이거 나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아닌가요? 이거 조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합격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도 합격하겠습니다. 일단 정록이 10점, 가을이는 자, 얘 너네 평가 너무 장난치지 말고 진짜 매수가 달린 부분이라 장난치면 안 돼. 진지하게 냉정하게 하자. 그 냉정하게 나는 이 점수 때문에 냉정하다 이렇게 딱 진지하게 해야 돼. 3 2, 1, 고고. 정록이 9점, 가열이 6.8점. 아우, 좀 아쉽네요. 15.8점. 우리 마팡님 일단 여성분 중에서는 진짜 높았어요. 일단은 정말, 여성분 중에서는 좀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뭐, 일단은 뭐 괜찮습니다. 일단 마팡님 일단 나와주시고요. 아, 자, 다음 분을 초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물이팡님. 아, 뭔가 나름 점수가 높았긴 했는데 이쁘긴 했어요. 근데 이 여성 무대가 좀 일단은 딸기 컨셉이에요. 옷도 딸기, 무기도 딸기, 머리도 딸기. 딸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저는 일단은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컨셉, 컨셉의 그 매력적인 조화가 있습니다. 깔맞춤이 좋아요. 전옥이는 전옥이는 뭐 빠를 잘 치냐라고 물어보는 부분인데 딸기 컨셉이니까 뭐 그것도 잘 쳐야 되나봐요. 자, 잘한다고요? 야, 전옥아, 씨바야, 이거는 코디 심사평가를 해야지, 어?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어떡하니, 임마. 진지하게, 임마, 새끼야. 1일 3인데 합격이래, 씨. 아이, 일단 대단하시네요. 열정의 박수를. 자, 일단 점수 공개합니다. 자, 3, 2, 1, 갑니다. 자, 인물이팡님. 아, 가열이 6점. 정력이는 5.5점, 합 11.5점입니다. 아, 일단은 11.5점. 우리 일단은 인물이팡님 아쉽네요. 나가주세요. 자, 일단은 현재 1등이 토뱅컷의 유혹, 그리고 간디임장님이신데. 일단은 이따가 한번 초대, 일단은 토뱅컷의 유혹님이랑 간디임당님 초대하겠습니다. 현재 공동 1등이신데, 5분의 기회를 드렸거든요. 공동 1등이라 완전 1등을 가리기 위해서, 공동 1등이기 때문에, 5분의 기회를 드렸어요.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존나 어색했다. 야, 자, 그럼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그러면은 아이디를 보여주면 돼. 3초 선다. 자, 과연 어디 쪽으로 표가 몰아갈지. 예. 왜? 정로가 왜? 간디님, 제가 할 말이 있어서 들어왔는데요. 네. 희귀태님, 어떤가요? 네, 얼마에 파시는데요? 일단은, 이따가 보여주세요. 일단 보여주세요. 공동 1등은 불가능. 그리고, 제 토뱅커님, 간디님, 나가보세요. 나가보세요, 일단. 두 분 다 나가보세요. 야, 근데 저 점수를 꺾을 사람이 있을지 몰라. 여러분들 아직 시간의 기회는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는 더 할 거라 시간의 기회는 있어요. 자, 터보 아이디가 터보 생수인데 뭐 이 사람도 좀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 뭔가 좀 나올 것 같아. 건보야, 잘 가라. 와, 씨발 초보자들 나가라. 자, 그럼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르세님 한번 초대해보도록 하죠. 나가라, 터보생수야. 할 말이 있는데 무슨 개그맨 채용하냐? 뭐라는 거야, 씨. 자, 메르세님 초대해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하나하나 초대해드리는 건데 바로 나갔네요. 네, 탈락이라고 말하기 전에 바로 나가는 센스. 저런 센스 좋아요. 세 글자 파이팅 BJ 곰팡이 냄새나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미역 감는 스님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근데 좀 조잡해요. 예, 죄송합니다. 뭔가 좀 백수의 느낌이 납니다. 예, 좀 백수들은 좀 참여 불가능이에요. 자, 승훈띠님 초대해보도록 하죠. 너무 흔해요. 야,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뭔 존경하는 형님들이야.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해요. 야, 너무 흔합니다.
너무 흔합니다. 저거 너무 흔해요. 진짜 개나 소나 하는 코디예요. 개소 코디. 아 별로예요. 다음은 이주만 우주님 초대해보도록 하죠. 아 이 사람도 별로야. 저기 나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별로예요. 별로. 너무 조잡해요 이 사람도. 별로예요. 별로예요. 자 대빵님 초대해보도록 하죠. 야 귀여워. 기다려봐 귀여워. 야 저 사람 괜찮아. 어 승마춤도 괜찮고. 아유 박이야 임내님 우리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 우리 힘내님 우리 뱀속 100개 아유 고마워요. 잘 쓸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힘내님 우리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남성분이신데 오 대박님 와 이쁘시네요. 좋됐다. 이거 합격입니다. 아 네카마야? 보치였어? 탈락이요. 아 여자분이었으면은 정말 괜찮았는데 아우 진짜 이쁜데 캐릭터. 어 코디는 되게 잘했는데 존나 네카마하니까 일단 탈락이에요. 아 씨발 더럽네요. 일단 보추입니다. 자 새로운 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성분들 남성분들 본인 성별에 맞게 참여하세요. 자 실물파성님 초대하죠. 아우 힘내님 우리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방이야 힘내님 아 벌써 100개 또 감사드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힘내님 우리 100개 선물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민트 컨셉이라고 하는데 실물 파송이 근데 뭔가 좀 매력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나와주세요. 뭔가 매력이 좀 떨어져. 뭔가 그 느낌이 팍 오는 느낌은 없어. 그죠? 너무 평범해요. 너무 평범하고. 자 플리퍼님 안녕하세요. 이것도 평범해요. 아 저는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저런 거 많이 봤어요. 옛날부터 빅뱅 전부터 많이 봤습니다. 반전 코디 쇼타임 하러 왔습니다. 말을 해보세요 그럼. 5초의 시간을 주십시오. 한번 봅시다. 일단은 반전 코디가 있다고 하는데. 흔해요. 나가주세요. 흔해요. 나가주세요. 흔해요. 나가주세요. 아, 힘내님, 우리 200개 선물 고맙습니다. 벌써 200개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힘내님.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가라고, 풀리빵! 못생겼다고요. 말을 안 들어요, 시방새가. 야, 진이! 일단은 저는 매력이 있어요. 합격입니다. 저는 일단 합격. 뭔가 매력이 있습니다. 뭔가 좀 애매한데 매력이 있어요. 뭔가 느낌이 있어. 뭔가 작품의 느낌. 뭔가 피카소의 작품을 보는 느낌이에요. 아우 라벤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뭔가 느낌이 있어. 느낌. 지인이 누구인가요? 지인이가 주인인가요? 정록이의 눈으로 해줌. 자 여러분 추천해 보시 부탁드립니다. 정록이의 반응이 기대가 돼요. 따라해서 불합격. 아 괜히 더 점수를 잘 받아보려다가 아 따라했다가 아 불합격 받았습니다. 나와주세요. 따라했다가 좆된거죠. 조심해야 돼요 저런거는. 자 나와주세요 선드림. 자 다음분 초대해보도록 하죠. 아이디가 연예예요. 연예. 야 연예인처럼 정말 이쁠 수도 있습니다. 귀여워요. 일단은 귀여워. 잘 꾸몄어. 저는 합격입니다. 저는 합격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괜찮아요. 오 귀여워 귀여워. 아이디도 이쁘고 일단 굉장히 귀엽습니다. 보츠야?
사기꾼이라고? 아니, 사기꾼이시네? 합격입니다. 어? 나가셨네요. 합격 드렸는데. 자, 추천해보십니까? 아, 존나 아까워. 일단은 뭐 자진 포기하셨습니다. 자, 다음 분 초대해볼게요. 라임, 나의 라임으로님 한번 초대해볼게요. 어, 일단은, 아, 이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이거 너무 흔해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너무 흔해요. 저 옛날에 좀 유명했는데 조금은 지금 너무 흔합니다. 나가주세요. 너무 흔해요. 예, 너무 흔합니다. 그죠? 너무 노답입니다. 나가주세요. 자, 애무년을 한번 초대해볼까요? 이 정벌새끼인데 이 새끼 한번 코디 좀 한번 평가해봐야겠어요. 무슨 뭐 고소당했다고 하는데 애무년 이 새끼 이 세월호 드립친 새끼인데 이 새끼 한번 얼굴 한번 보자. 상반대기 좀 제가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 안 받네. 자, 김모찌 야매떼님 한번 초대해볼게요. 나와주세요. 초보자는 안 받습니다. 네, 초보자는 진성요 나와주시고요. 12시 되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초대해볼게요. 자, 우리 선이숍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애무녀 떴다. 존나 못생긴 새끼. 개못생긴 새끼. 책임 새끼. 아, 왔고 봐라. 개못생김. 존나 못생김. 저게 사람임. 근데 선인숍님 탈락입니다. 자, 쓰레쉬 받았습니다. 리바하자. 자, 그럼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호가 들어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하자 있음, 요 사람이 뭐 긴말이 오는데 하자 있음, 하자 있음, 하자 있음, 하자 있음. 아이디 뭐야? 야, 아이디 S급 긴말 많이 오거든요. 하자 있음. 뭐 이 사람이 일단 긴말이 왔는데 자기가 정말 자신이 있다고,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 와, 이 새끼 애무령 코디 뭐냐? 정로가 코디 뭐냐 그거? 하자님, 님 무슨 뭐 꿀벌이 전쟁터 나가요? 자, 하자님 나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별로예요. 하자님 나가주세요. 다음은 함정님 초대해볼게요. 이 사람은 일단 아이디가 S급이라 뭔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코디는 좀 많이 흔하거든요. 에, 그죠? 자, 나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저 함정님 같은 코디는 좀 많이 흔한 거라 솔직히 좀 그냥 그래요. 에, 좀 흔해요. 에, 좀 많이 흔한 부분이라서. 자, 어퍼빵님 초대하고요. 어, 이 사람은 뭔가 나름 어, 청순하게 생겼긴 했는데 어, 코디왕이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에,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아빠빵님 나와주세요. 별로예요. 뭔가 좀 팡이형 한마디만 할게요. 네, 말씀해보세요. 저 5일 뒤에 이때입니다. 템 주고 가세요. 그 템 좀 주고 가세요. 자, 초대 언밸런스. 이 사람 뭔가 어, 언밸런스 있다. 아이디 자체는 뭐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언밸런스. 야, 일단은 뭐 다리 뒤에 저렇게 어, 불을 내뿜는 뭔가 좀 특이하긴 한데요.
예, 뭔가 좀 특이하긴 해요. 근데 뭐 정럭이랑 가열이가 어떤 점수를 내릴지 모르는 거니까 정럭이가 그러는데 재훈이 높아진 걸까요? 정럭아,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코디에 끌림이 없다. 정럭아 아쉽네. 불합격. 나와주세요. 언발란스님 나와주시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태 참가자 중에 뇌전증발님이 정말로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뇌전증발님 보시면은 진짜 진짜로 MVP 후보입니다 지금. 이분이 정말로 진짜 개 진짜 코디를 잘하신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확 와요. 이분이 저는 야 진짜 개쩐다. 저 니마 삿갓 착용해봐요. 난 이 사람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 삿갓착용 좋대요 진짜. 외구침략자 뭐 그런 느낌 나요. 야. 자, 쓰루시 반갑습니다. 자, 뇌전증발님 일단 나가시고요. 자, 나와주세요. 일단 여러분들 한 20분 정도만 더 할 거니까 20분 동안 1등이 안 바뀌면은 아 우리 박이야 힘내님 우리 100개 또 감사합니다. 우리 힘내님 아유 300개 째려주시네요. 아 힘내님 우리 100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00개 정말 감사해요 힘내님. 아 우리 힘내님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님.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님 고마워요. 아니야 타선님 아까 오셨다 갔어요. 나가라! 씨바그! 아 초보자 새끼들 존나 많이 오네. 나가! 아 초보자 새끼들이 문제야. 나가라! 뭔 소리야. 어우짜어우짜 물 가져와 물. 미친 개소리 하고 있네요. 나가라! 나가라! 첫 기야 나가라 리바가기 전에! 아 빨리 나가라! 나가라 임마 나가! 리방하기 귀찮아. 나가! 아 존나 말 안 듣네 진짜. 자 그럼 새로운 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다음 부 초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침전님이십니다. 현재 존스 파기님 초콜릿 16개 감사합니다. 아 너무 흔해요. 죄송합니다. 나와주세요. 너무 흔합니다. 요즘 저런 코디는 너무 흔해요. 흔합니다. 흔해 빠졌습니다. 자 다음은 꼬꼬따스님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별로예요. 카오스벨룸 코디인데 별로예요. 전 별로 마음에 안드네요. 나와주세요. 뭔가 매력이 없어. 뭔가 좀 정신이 없어. 자 다음 멘붕님 진짜 멘붕이네요. 아 진짜 뭔가 조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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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가주시고요. 뭔가 좀 조잡한 느낌이 들어. 여성분이신가? 광산의 제로님. 아, 별로야, 별로야. 맘에 드는 애가 안 나와요. 나와주세요. 뭘 마법병이야. 니가 무슨 리사예요? 아, 엘사예요? 자 다음은 스카건 종일이님 초대해보죠. 요즘에는 코디가 좀 별로네. 나가라 씨발 초보자 새끼들. 아 람지 왔다. 저 람지 아 저 가열아 수고했다. 얘들아 람지가 좀 코디 그 심사를 잘하더라고. 람지랑 정나위가 좀 잘 맞는 것 같아. 람지가 지금 아까 평가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자 다음 문 초대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몰밤님 일단은 뭐 거북이 컨셉인 것 같은데 저런 거 좀 흔하거든요. 뭐 나름 귀엽긴 한데요. 나름 귀엽긴 한데 좀 많이 흔한 컨셉이에요. 저 등딱지 컨셉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헤네시스인들이 헤네시스 그 택시 앞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컨셉이에요 저거. 물범님 지성하지만 너무 흔합니다. 뭔가 돋보이지가 않아요. 예 죄송합니다 물범님.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일단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근데 좀 너무 흔한 컨셉 그죠. 자 리미룡님 초대해볼게요. 와 씨발 생긴거 보세요. 기름답니다 씨.
와, 씨발, 하체 미만이네. 글코디의 컨셉이 뭔가요? 동문전이요? 아, 일단 전록이네 합격을 줬네. 람지야, 평가해봐라. 합격? 야, 둘 다 합격을 주네. 그럼 나에 달린 거네. 일단 괜찮아요. 저도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자, 3, 2, 1, 정록이와 람지의 점수평가. 자, 루미루님. 람지는 6.58, 정록이 7.5. 그렇기 때문에 몇 점인가요? 13.68이네요. 아쉽네요. 점수는 은근히 높았지만 아직 16.5점을 꺾을 사람이 없네. 자, 수고하셨어요. 나가주세요. 야, 뭔가 좀 개쩌는 사람이 안 보이는 부분이야. 돈 내놔 죽인다. 뭐 이 사람 초대해보죠. 아, 또 초보자네. 나가라. 나와라, 씨발,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저 새끼? 요리 하지 마루요. 저게 뭔 뜻이냐? 이게 뭐야? 아, 저. 아, 1배예요? 아, 이 새끼들이. 다음 초대해볼게요. 독설팡님. 자, 다음 초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시고요.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나이도로님 초대해볼게요. 자, 우리 나이도로님 초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흥미라유님 초대해볼게요. 야, 지원자 이제 별로 없습니까? 이거 진짜 1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요. 야! 매력 있습니다. 합격점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롯데월드 알바하는 사람, 뭐 그런 걸로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할 이미지. 저는 저런 컨셉을 일단 처음 봤어요. 나름 귀여워서 저는 일단 합격을 드리고요. 네, 남지는 족같아요 그러는데.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2시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12시가 지났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짜니까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시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예,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합격드려도 강력한 후보가 되기엔 31%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불합격드리겠습니다. 아쉽네요. 나가주세요. 일단 뭐 1등을 꺾을 사람이 지금 안 보이는 부분인데요. 일단 1등을 꺾을 사람이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지금. 자, 세례씨 반갑습니다. 아, 자, 일단 창동력 물개. 코시야, 나가라. 코시야, 나가. 존슨뱀 참여 불가야. 아유, 힘내님, 우리 50개 또 감사합니다. 50개 고마워요. 아, 우리 힘내님. 아유, 50개 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뒤에, 녹화를 종료하고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창동력 물개님. 아, 씨발, 나가라. 뭐하냐. 나가라. 생긴 거 봐라. 아씨, 초보자 새끼들. 초보자가 너무 많아요. 에? 나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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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널 원해. 예, 이분 한번 초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널 원해님 한번 초대해보고요. 여성분이신데 저것도 너무 흔합니다. 너무 흔한 고디.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합격 못드립니다. 나가주시고요. 나와주세요. 요즘도 원님 나가세요 빨리. 자, 팡이와 가슈 초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저기요,
아카이 이름이에요. 나와주세요. 생긴 거 봐라. 코디양이 될 저질이 없어요. 자, 비속상님 초대하고 들어가죠. 머리가 좀 눌리셨네요. 일단 나름 이거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합니다. 너무 흔하고, 할미야 지금 들어와 있냐? 청소년의 괴로움을 표현했습니다 라고 새로 주셨습니다. 어서오시고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자, 부지사님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노 영상님이 학생들의 뭐 괴로움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초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학생들의 괴로움, 그리고 뭐 공부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괴로움을 표현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곧 시험, 다음 주 화수목을 앞둔 학생들의 다크서클과 창백한 피부,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증세 코디입니다. 탈모가 아니라 아예 머리가 없는데요. 볼드모트가 오히려 더 닮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볼드모트 컨셉인데 거기에다가 검은색 로브만 입으면 볼드모트가 될 것 같아요. 머리를 좀 산발머리로 바꿔주시고, 예, 볼드모트 느낌이 나는데. 일단 진노 형사님 나가주세요. 일단 별로네요. 뭔가 좀 딱 느낌이 안 와요. 죄송합니다. 나가주시고. 우리 서로 씨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야, 일단은 1등을 꺾을 사람이 지금 없나요? 1등을 꺾을 사람이 없습니까? 정말 초지진장님 새로운 후보. 자, 초지진장님 초대해 보도록 하죠. 아, 너무 흔해요. 저 너무 흔합니다. 후라이팬, 아, 너무 흔해요. 비싼 것만 골라 낀 건데, 솔직히 말해서 저 셔츠랑 모자가 비싸요. 비싼데, 하나당 4억짜리 모자랑 4억짜리 그 옷인데, 너무 흔합니다. 나가주시고, 일단 참여자가 지금 너무 없네요. 코디의 귀공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디 보면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요, 나와주세요. 누가 초대했냐? 초대하지 마. 야, 심사위원들아, 초대하지 말라고. 내가 할 거야, 초대는. 나와주세요. 별로예요. 자, 미간만님 초대하겠습니다. 자, 미간만님 초대하겠습니다. 아니, 생긴 거 봐. 코디를 해도 어떻게 저렇게 코디 안 해야. 대박이네. 아니, 코디를 해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걔 조잡해요. 와, 개 조잡하다. 자, 다음은 새큰빵님. 꽃이 뒤에 있어서 탈락. 꽃이는 앞에 있어야 돼요. 꽃이 일단 뒤에가 있어요. 꽃이 뒤에 있고, 꽃은 원래 남자라면 앞에 있어야 되는데, 꽃이 뒤에 있는 게 좀 그래요. 탈락입니다. 탈락. 죄송합니다. 새끈빵님. 꽃이 뒤에 있네. 자, 서비스 받았습니다. 306 보충대 화이팅. 아, 왜 이렇게 군대 가는 애들이 많아. 허니점스님. 자, 새로운 후보. 새로운 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와, 눈 봐라. 눈 존나 못생겨서 탈락. 눈이 하자예요. 죄송합니다.
눈이 하자입니다. 이제 거의 1등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이쁜 사람이 안 나오고 있고요. 뭐 코디 대결, 뭐 다음에 2차 뭐 코디 대결도 하겠지만 너무 흔해요. 너무 잘생겨서 탈락. 너무 잘생겨서 탈락. 자, 나가주시고. 자, 나가주세요. 별로야, 별로야. 강아지 입원했어요. 태태준님이야님은 초대해볼게요. 나가라! 야, 존나, 씨발, 개못생겼네. 나가라! 나가라. 자, 새로 출발했습니다. 클라스 챙기자. 심사위원 추천 두 사람 초대해주시는 거 어떤가요? 와, 생긴 거 봐라. 나가라, 씨발, 양심도 없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임마. 나가라, 임마, 새끼야. 클래스 챙기셔야, 나가라. 아니, 졸라 못생겨서 뭘 오빠야, 씨발, 보추 새끼야. 나가. 와, 개더럽네. 빨리 나가라고. 방송 노선된다. 먹어준다고? 미친 새끼네. 미련한 사자팡 두죠? 뭐 심사위원 추천 인물인데 아 근데 둘 다 별로야. 야, 둘 다 별로야. 둘 다 나가라 그냥. 두저야 미래 나가라 미래. 근데 두저 잠깐만. 두저야. 두저는 좀 귀엽다. 야, 두저는 좀 괜찮아. 두저 쟤는 일단은 고양이 눈썹이랑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물개를 정말 닮았네요. 야, 괜찮은데. 야, 미련한 사자팡 대물이야? 미련한 사자팡 쟤 대물이냐? 느낌이 오는데? 야, 대물아! 나가라, 임마, 새끼야. 나가. 대물이었네. 뭔가 느낌이 오더라, 딱 오더라, 씨. 아이디가 미련한 사자길래 뭔가 대물이 느낌이 왔어요. 자, 이거 추천하고 싶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난 존슨 애들 다 알아보지. 자, 롱다리 쇼파리님 초대해보겠습니다. 아, 별로예요. 나가주세요. 별로예요. 나가주세요. 나가주시고. 뭐, 없을까님 초대하겠습니다. 일단 벌코디인데 땜빵을 달아있고요. 뭔가 좀 매력은 있는데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 코디왕이 되기는 좀 그래요. 그죠? 셔터 때문에 못 보여줘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저기 현재 1등이신 우리 토뱅컷의 유혹님 간디임당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뇌전증발님한테 점수를 드리고 싶어서 공동 1등은 세 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더 이상 정말 제대로 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자, 머스카님 나가세요. 자, 우리 넷쿵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마지막 참가자 닙드님 초대하겠습니다. 나가라고! 나가, 시방새야, 욕하지 말고, 개새끼야. 나가라고. 아, 리방해야 되나? 그래, 말해라. 자, 마지막 참가자가 들어가겠습니다. 시발라마 자신 있다네. 개새끼야. 이 새끼가 귓말로 진짜 전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지랄 하길래 초대했거든. 개새끼가 딱 봐 초보자네. 나가라. 마지막 참가자 한 명 더 모집할게요. 아, 존나 노잼이네, 시바. 아, 빨리 버프요.
이 사람 초대해 보도록 하죠. 오, 일단은 세 보입니다. 어, 저는 일단 합격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참가자. 일단 저는 합격드립니다. 아, 정말 일도원이야? 개주민이야? 레벨 낮은 거 보니까 갤럭시 좀 느낀다는데? 이런 악덕한 놈은, 아, 악덕한 사람은 이벤트 참여 불가능합니다. 나가주세요. 욕한다, 씨발. 할줄 아는 게 욕밖에 없는 정말길드. 개 노답 길드요. 자, 스매시 받았습니다. 안나감 수고 이러는데, 자, 추천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벌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아, 정벌은 다 나빠요. 정벌 들어가 있는 자체가 나쁜 겁니다. 예, 정벌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로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뭐 새로운 참가자. 어, 현세링 저 사람 일단은 어 굉장히 그 나 그 난민촌의 그 굉장히 뭐 귀여운 애기 얼굴인데. 비처바이오님은 뭔가 좀 조잡하네요. 어, 현세링 뭐 저분은 뭐 나름 귀여워요. 추사랑입니다. 오, 추사랑? 제발. 야, 자, 정로만. 자. 야, 저 사람 초대해보자. 이거 제 평가가 시급하다. 방이 존스 남지. 어, 그러네. 초대 정로 좋은 방이. 야, 방금 그 사람 아이디 뭐였지? 여러분, 추사랑님 아이디 뭐였죠? 어, 개쩌는데, 아, 그 사람 점수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세링님, 뭐, 추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오, 나름 지금, 어, 일단은 뭐, 점수 괜찮게 후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1등이 16.5점, 2등이 16.5점, 3등이 15.5점인데, 오, 나름 추사랑 느낌이 나요. 오, 굉장히 컨셉을 잘 잡았어요. 오, 좋아요. 표정 자체도 추사랑 같아요. 어, 굉장히 컨셉을 잘 잡은 부분입니다. 자, 합격인가요? 저는 합격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을 마지막 참가자로 하죠. 여러분들, 12시 지났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이제 또 1등을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현재 1등, 공동 1등이신 분들, 코디 그대로, 원래 1등했던 코디로 바꿔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1500분만 합시다. 지금 시청자 2200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점수 공개 갑니다. 솔직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3, 2, 네, 가요, 갑니다. 8점, 7점. 아쉽습니다. 15점으로 4등입니다. 아, 우리 현수님 추사랑 컨셉 정말 좋았는데, 15점으로 4등. 일단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래도 굉장히 점수가 높은 점수예요. 어,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야, 우는 것까지 참아 너무 귀엽네요. 어,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얘들아 추천 좀 하자. 12시 지났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곧 공개를 할 겁니다. 이제 그만 초대하고 자 1등을 공개할 건데요. 자 우리 추천 한 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1500개만 찍어줘요. 우리 개굴왕님, 코트밀크님, 우리 와드님, 우리 개모은행님, 우리 진우웩웩팀프님, 힝힝힝님, 상금은 10억을 걸었는데 타임포밍님, 우리 노널드덕님, 우리 마석이솜님, 푸푸뜨끄쯔님 감사드리고요. GTG님, 챌린저사고님, 하악학님, 스카버리님, 바깥다리님, 아라님, LD렉토님, 핑크님, 민트님, 칸테오님, 오준님 감사합니다. 아카링님, 와우, BY새끼야님, 김규백님, 변현구님, 너노누너바님 감사합니다. 공무원 개미님, 랜딩곳 시발새끼 동경호님, 한손의 이겨님, 획득가능님 감사합니다. 나들맨 덕신님, 포치님, 리마리님, 미스라님, 스티커인간님, 미치님, 홍리님, 허카가님, 미나시님 감사합니다. 아 그러겠습니다. 명봉님, 장비님, 우회원님, 우리 알라알라님, 돼지젖꼭지님 감사하고요. 아 추천 정말 안아준다. 알라뷰키프님, 이영님, 수학님, 룸사롱 황제님, 1.25GB님, 누절님, 티그치님, 라이트님, 땡땡땡땡님, 철구조... 아 시발새끼 잠깐만 님 그렇게 하지 마라 씨. 소정이꺼님, 꼬리수상님, 겨울바다님, SHU님, 남기선님, 티유님, 비둘기고추님, 뽕미달님, 만능서포트님, 인물스릭 파니님 감사하고요. 재활용품님, 연습생만원님, 억울함 결제님, 핑크보 봉아 마을부엉님 감사합니다. 추천 존나 안한다 진짜. 추천 좀 해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의 MVP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MVP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님과 뇌전 증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골라보도록 하죠. 심사위원분들 냉정한 MVP 평가 긴말로 합해보십시오. 자 현세리님은 추사랑님이시고 추사랑 컨셉 그리고 내전 아 람쥐 야 람쥐 엄크뜸 내가 해야 되겠다. 아 너가 정해야 되겠다. 고를 수 있겠냐? 그래 1등은 내가 정할게. 자 우리 귀여운 젤라님 우리 평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과연 누가 우승을 할 것인가. 우승자는 정로가 씨발 내 거 따라하지 마라. 그 내 드립이잖아. 여기가 무슨 슈즈케야 개 새끼야. 딱 빨리 정해 이 새끼야. 지금 시간이 늦었어 인마. 뇌전증발님 우승했습니다. 노제법이라고?
아, 매점업. 아, 우리 내전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우리 현세리님은 아쉽지만, 어, 정말 우리 고생 많으셨고, 아, 추사랑 컨셉 정말 좋았는데,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내전님! 저 찾아오세요. 자, 내전님 일단 저 찾아오시고요. 선생님이 맛있습니다. 네네. 야, 좋습니다. 좋은 분위기고. 자, 내전님 나가주시고요. 아, 내전님 찾아오시고. 이제 우승 후보로 만나도록 하죠. 내전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3억에 당첨되셨고요. 우리 내전님, 우리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자, MVP 3억 당첨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우리가 내전님만 일단 3억을 득템하셨고, 어,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수고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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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축하드립니다. 자, 우승자에게는 7억과 상금으로 삿갓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자, 현재 어, 우리 공동 1등. 아, 간디님 원래 코드를 바꿔주세요. 원래 했던 걸로. 지금, 아, 바꾼 거 말고 원래 했던 걸로 바꾸라고. 그 아까 1위 후보 올라갔던 걸로. 자, 그럼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두 분이 지금 현재 코디 대결 1등이었습니다. 어, 굉장히 1등을 했고요. 어, 일단은 뭐 둘 다 그 토벤커스 유형님은 굉장히 일단은 어, 토 아이디어와 잘 어울리는 그 코디의 조합. 그리고 간디 임당님은 정말 간디처럼 생겼어요. 일단은 뭐 두 분이 일단은 7억 우승자가 결정이 되는데요. 자, 공평하게 우승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한 우승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공평하게 사다리 타기 합니다. 번호는 정러기가 정하도록 합시다. 정러기가 1번, 2번. 자, 우리 정러기 심사위원 정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7억이면 현금 3만원급이에요. 정말 이거 7억이 엄청 큰 거거든요. 정러기 할 때는 숫자 선정 방식은 뭐 제시를 합니다. 뭔 개소리야. 1번이나 2번 하나만 고려하니까 병신인가? 뭔 개소리야. 하나만 고르라고 또라이야. 뭔 소리냐 얘? 뭔 1번 1번이야. 2번. 아니 하나만 고르라고. 1번 2번 둘 중에 하나 골라야 그 사다리를 탈 거 아니야 임마. 뭔 소리야. 그래, 하나를 골라야 사다리를 타고 당첨이 되지. 그래. 뭔 소리야? 자, 정로가 가자! 아, 우리 1등을 가리기 위한 것이니 1번 그러시는데요. 자, 1번!
당첨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우승을 할 것인가? 갑니다. 1번 갑니다. 저는 일단은 우승자를 봤는데요. 일단은 일단은 그분이 우승을 하셨네요. 일단 그분이 우승을 하셨고, 일단 그분이 우승을 하셨습니다. 권현진님 우리 팬가 별상기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현진님 왕기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어떤 분이 우승을 하실지, 과연 어떤 분이 우승을 하실지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절대로 조정 아닙니다. 추천해 보시면 1388개인데요 우승자는 1500개가 채워지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보시면 놀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우승을 할 것인가. 조작 아니에요. 계속 보여주잖아. 아 보여주지. 조작 안 건드립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1453개 감사드리고요. 47개만 누르시면 1500개입니다 아 우리 권현진이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496개 여기만 누르시면 1500개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일단 갑니다. 과연 어떤 분이 우승을 할 것인가? 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분이 우승을 할 것인가? 공개합니다. 5 4 3 2 1. 자 여러분들 제 방송국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자 우리 홍보태이 잠깐 가겠습니다. 제 방송국 들어가시면 방위도 샀다 방위가 추천하는 최저가 컴퓨터 야동이 선명한 컴퓨터 국내에서 최저가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는 준 시스템. 여러분 준 시스템 컴퓨터를 사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사업 분배 드리겠으니까요. 여러분 준 시스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컴퓨터 살 때는 어디 준 시스템 엄마 아빠가 컴퓨터 사준다 그러면 이마트 가지 마시고 준 시스템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 시스템 여러분들 컴퓨터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준 시스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준 시스템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갑니다. 진짜 공개합니다. 우승자 강디님 축하드립니다. 도매님 아쉽습니다. 일단은 도매님 와우 첫 번째로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우리 간디님께서 일단은 뭐 운명에 따라 간디님이 우승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매권님 아쉽습니다. 야 도매권님 매너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야 진 사람의 와 토뱅커님 저 매너 좋은 아쉬운 그런 발언도 안하고 정말로 매너 좋으신 우리 토뱅커님 야 인정 승부를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야 간진당님은 대대님에게 7억을 양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일단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없습니다. 예 정말 솔직하신 분이신데요. 아니면 1억이라도 떼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굉장히 고생했던 두 분인데요. 뭐 1억이라도 뭐 떼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2시 지났습니다. 다른 선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머리띠를 종류별로 줬네요. 노랑, 파랑, 빨강, 초록, 회색. 자 머리띠 세트를 준 부분인가요? 합쳐서 2500만 쓰네요. 어? 저거 우승 모자인가요? 저거 캐시템 아니야?
아, 모르템이에요. 야, 모르템을 선물로. 야, 우승했던 그 감투모자를 주네요. 야, 그래도 우리 간디님이 뭐 저런 선물 주셨는데. 일단 간디임당님 우리 7억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디임당님, 조건을 걸겠습니다. 가위바위보에 이기시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가위바위보에 저한테 이기시면 1억을 더 드리고요. 지시면 5천만이 차감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한다고 하네요. 자, 손오라 카운트 가자. 자, 카운트 가자. 자, 세로 씨 반갑습니다. 세시고요. 갑니다. 비겼습니다. 오, 심리전 펼치는데요. 정말꽃 주방이 주글로 다섯 개 없습니다. 5천만원 우리 간디입다님 축하드리겠습니다. 65천만원 당첨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우리 첫 번째 방위배 패션 대결 우승자 간디입다님은 나중에 패션 대결할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시고요. 쉽게 마시길 바랍니다. 네,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65,000만원 우리 당첨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우승자, 패션 첫 번째 우승자, 우리 간디님, 간디당님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서 녹화를 끊으러 와 있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